동시에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케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우 하이텍의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는 지지부진했는데 좋은 공시가 나왔네요. 미국 GM 납품 수주와 관련된 공시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예, 그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60%가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독일 폭스바겐이나 BMW 또 뭐 그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GM 그리고 포드에도 납품을 한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특별히 현대차 그룹에서 범퍼레일 등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차체에서 생산을 하는데 원자재를 가공을 하고 이거를 차체로 이제 끌어내는 전 과정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높은 기술력 보유한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그 중국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현대차 그룹 전체가 지금 중국에서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저 성우 하이텍도 2017년도에 일시적으로 매출이 좀 감소한 적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다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국에도 많이 이렇게 매출을 갖다 납품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견조하게 그 매출을 갖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가 그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면서 성우 하이텍도 전기차에 대한 부품과 그 매출로 이제 그 전환하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이 미국 GM에다 전기차를 차체를 수주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당연히 이제 GM 차체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22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이런 것은 사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해당 매출이 해당 투자가 실제로 매출로 이제 반영이 되면은 그것은 주가로 이제 그 수렴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단장 그 매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이제 뭐 한 달 두 달에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공장을 수주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이제 또 GM이 그 미국의 중요한 3사 중에서 또 GM이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GM이 전기차에 대해서 앞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우 하이텍이 GM 전기차 차체를 수주를 했고 이에 따라서 현재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또 특이한 점을 하나를 그 짚어야 되는데 이미 성우 하이텍이 지난 1월에 멕시코 법인에 그 231억 원에 투자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동일하게 그 GM에 따라 GM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멕시코 법인에서 이제 멕시코 법인에다가 231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당시 내용을 보면은 GM의 차체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수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GM의 그 전기차인데 여기서 배터리 팩에 대한 얘기가 멕시코 법인 투자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팩은 없고요. 전기차 자체에 수주했다고만 이제 그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중국 사드 사태에 대한 후유증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완화가 됐고 성우 하이텍이 그 전 세계 완성차가 전기차로 이렇게 트랜스퍼가 되는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효과 조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타키온이었습니다.